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최 사장님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신비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신비로운 의학 기록이 꽤 상세하게 남아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미국의 팸 레이놀즈라는 사람은 가수 겸 작곡자였는데요.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34세였습니다. 그런데 뇌심층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담당 의사는 환자의 체온을 15도까지 낮추고 뇌의 혈류를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술은 당시 임사체험에 대해 논쟁 중이던 많은 의학계 종사자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실제 수술이 진행되었고 그녀의 뇌파가 1시간가량 정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팸 레이놀스는 자신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수술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밝힌 겁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그녀는 당시 수술 과정과 의사들의 대화, 수술 장비들의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아직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 기록에 의하면 레이놀즈의 눈에는 건조를 막기 위해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 귀에는 특수한 효과음을 내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수술 중 각성으로 수술 장면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또는 그런 일이나 비밀, 이게 바로 이 신비라는 명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논리, 철학 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글을 마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견해를 보였을 때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정말 격한 환영, 한마디로 격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 당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철학사조였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이 선언을 쉽게 말씀드리면 경험 가능한 것들만이 철학의 대상이고 철학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철학의 대상이 아니고 철학의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후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을 찾았을 때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단지 철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철학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허황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번잡한 각종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것은 오히려 이 말할 수 없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실망할 만하죠. 어떻게 보면 대화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반드시 혼자서 깨닫고 이해해야만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임사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전적 정의는 의학적 기준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후 특수한 체험을 기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임사체험의 기록이 발견되는 건 중세까지 올라가지만 오늘날에 와서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완벽하게 정지한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다시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만큼 임사체험자들의 기록이 양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들이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면 몸 밖에서 자신을 보는 체외 이탈의 경험,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 평온함을 느낌, 귀에 거슬리는 윙윙거리는 소리, 죽은 지인과의 만남, 어떤 특정한 경계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체험은 문화, 지역, 인종, 종교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나 편견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나 서로 믿고 있는 종교가 완전히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임사체험에 대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철학적 입장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질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정신이나 영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뉘는 거죠. 한쪽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와 뇌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 법칙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인과 법칙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TV 수신기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뇌와 신체는 TV이고 정신은 전파처럼 존재한다는 비유예요. 이에 따르면 TV와 전파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뇌와 정신도 독립된 두 실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물질과 마음을 두 가지 근원으로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물심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정신이나 영혼이 단지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 역시 다만 뇌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라는 건데요. 이런 입장은 증기기관차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증기기관차가 뿜어내는 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기는 증기기관차의 부산물일 뿐 열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힘도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물리적인 뇌 활동의 부산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정신을 오직 물질로 환원해 물질의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물심일원론이라고 하죠. 이러한 철학적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오늘 영상에서도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는 죽음 이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주제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시거나 심지어는 슬프거나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당연히 그렇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은 탄생과 죽음, 이 두 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유독 한 가지를 모른 척 한다는 것은 확실히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제 작업실에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없고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죠. AI 모델인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제가 질문을 하고 챗GPT가 대답을 해준 모습인데요.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저의 이 짧은 질문에 제법 성의 있고 철학적인 대답을 해주었어요. 죽음은 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삶의 종말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기 어렵고 불편한 주제야. 또한 두려움, 슬픔, 그리고 불안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감정적인 주제이지. 게다가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 각자 다른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게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여기까지는 저도 그렇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한 대답이 저의 생각과 꽤나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스스로의 감정과 믿음을 탐구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건 슬픈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보통 끝을 알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끝을 알 수 없을 때 무기력과 나태함 혹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만큼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졸업을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고3 생활, 언제 제대할지 모르는 군 생활을 생각해보세요. 확 와닿으실 겁니다. 반면에 우리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자는 죽음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짧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인데요. 이 경우 시간도 말 그대로 끝, 그러니까 단절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나 정신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가능성인데요. 이 경우 시간은 지속될 겁니다. 세 번째는 윤회인데요. 이 경우에 시간은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영원회기라는 관점인데요. 이 경우에 시간은 동일한 반복이 무한하게 계속될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관점까지는 각각 유물론적, 기독교적, 불교적 관점인데요. 마지막 영원회기라는 관점은 꽤 생소하실 겁니다. 바로 니체가 말한 관점이에요.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 영원회기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니체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게만 들리는 이 영원회기라는 개념을 저자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보자. A씨는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 졸업 이후 장기 불황의 한가운데서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김 부장의 잔소리 속에서도 늦은 나이에 가정을 잃어 아이들을 낳고 바쁘게 살았다. 몇 번의 이직과 정리해고의 불안이 계속되었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무사히 은퇴했다. 여유롭진 않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천천히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길고 힘겨운 삶이 끝나면 어떤 사후가 기다리고 있을까? 영원회기에 따르면 A씨는 다시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A씨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난 삶을 새로울 것 하나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살게 된다. 사실 A씨는 셀 수 없이 무한히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반복해왔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목적도, 작은 변화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그대로 다시 사는 삶. 당신은 이 삶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영원회기가 사실이라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 당신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순간마다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워했던 사람들을 영원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니체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후관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를 그저 허무함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회기의 개념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회기는 두 가지 시간의 길이를 바꿔버리거든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인생과 순간입니다. 인간에게 100년의 인생은 꽤나 긴 시간이죠. 반면에 지금 당장의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짧은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며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미래 어느 시점에 자신의 목표를 찍어두고, 그러니까 수능시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참고 견디고 정말 힘겹게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회기에 따르면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한히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순간의 길이는 삶이 무한히 반복되는 만큼 무한대로 길어집니다. 반면 그에 비해 인생은 100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일 뿐이죠. 이 지점에서 순간과 인생의 길이가 역전되는 겁니다. 순간은 무한한 길이를 갖지만 인생은 유한한 길이로 한정되죠. 결국 니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면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면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소모해 버리고 있는 이 순간은 여러분이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영원히 반복될 이 순간을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최고로 가치 있는 순간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입니다. 초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가 초인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씩씩하게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초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체의 이러한 생각은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던 버틴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저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까지, 원하는 삶을 살 때까지 힘들지만 버틴다라고 생각하면 정작 여러분은 버티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동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을 씩씩하게, 그리고 한 발씩 반발자국씩 나아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경이로운 인생에 대해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좋은 기분과 에너지로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특정한 시간의 좌표에 이미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제가 그동안 항상 말씀드려왔던 마인드셋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